안녕하세요. 온님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윤희입니다. 아, 어우, 뭐 가장 좋은데요, 오늘. 예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주 진짜 편해졌어요. 그러니까요. 사람이 해봐야 된다고 자신감이 좀 싶네요. 맞아요. 네. 지금 사실 약간 들어오실 때, 입장하실 때부터 네. 어깨에 벽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좀 네. 어깨가 무거운 제품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궁금합니다, 지금. 네. 오늘 어떤 제품인지. 이제 IWC의 이제 네. 포르투기저라는 라인이에요. 소재가 골드여가지고 이제 금액대가 상당합니다. 소재가 골드라면 요 지금 우리 반짝반짝한 거 다 골드라는 거예요? 예, 통 골드죠. 얼마예요? 2,970만 원대 제품입니다.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막 신호등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. 아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네네네.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도 다 네네. 18K 골드이기 때문에 아 여기 예, 금액이 상당한 거죠. 저 지금 시계를 일단 만지지 않고요. 네. 스트랩만 만지겠어요. 스트랩도 뭔가 좀 다른데? 네, 아고 가죽으로 이제 더 고급스럽게 한 거죠.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는 이제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. 아, 그러면 금이면 저기 스크래치도 잘 나겠네요. 날 수가 있어요. 그냥 셔츠로 딱 문대셔도 네. 바로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 이 제품은 차면 안 될 것 같아요. 하시고 네. 사시면 되죠. 아니요. 친구도 지금 뒤에 시스루백이네요? 네, 그렇죠. 이게 또 시스루백. 지금 시침, 분침, 초침이 좀 다 다릅니다. 이 시계의 초침은 네. 이제 이 9시 방향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이제 이게 초침이에요. 네. 이런 디테일을 스몰 세컨즈라고 하는데 네. 이제 작은 초침이라는 뜻이죠. 아~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라고 해요. 이 태엽의 잔량을 표시하는 건데 아~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시계 멈추죠. 파워 리저브라고 하는 그 태엽을 감았을 때 네. 일반적인 시계들이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네네. 보통 한 40시간 정도 가는데 이 시계는 최대로 감으면 이제 7일 동안 가서 이제 세븐데이즈라는 모델입니다. 와, 그래서 7일 동안? 네, 7일 동안. 연비가 상당하네요. 아, 그렇죠. 하이브리드 같은 거네요. 일단 비싸니까. 네. 연비 좀 뭐해? 2,970만 원대인데. 만지지도 못하겠어. 아, 만지셔도 되는데. 아니요. 이거는 방수 얘기가 안 써있네요. 그렇죠. 이거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. 아니요. 예, 아니시죠? 아니요, 네. 예. 저는 이건 다시 태어나도 못 살 것 같아요. 이거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못 살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. 이 친구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? 금값하고?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 브랜드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IWC라는 브랜드의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? IWC 내에서 최상급? 이제 라인별로 다른데 네. 금액대가 보통 이제 한 7,800부터 이제 한 1,500만 원대까지 해요. 근데 이제 소재도 소재이기 네. 때문에 네, 맞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제 2,970만 원대면은 이제 좀 상당한 거죠. 대표적인 라인이에요. IWC 하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라인이 딱 요 제품. 굉장히 그 많이 팔리는 제품인가 봐요, 그러면. 그쵸. 아, 이 라인 자체는 판매율이 굉장히 높죠. 도대체 부자가 몇 명이나 있는 거야? 정말 제가 그 트와이스의 쯔위양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쯔위양 만날 때 느낌이에요. 부담스러워요. 좀. 되게 예쁘고 좋은데 네. 부담스러워요. 말 걸기 좀 힘들 것 네. 같고.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지금 우리 IWC 모델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화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된 시계를 그러니까 가져오실지 점점 부담되네요. 네. 이제 다음 화 때는 아마도 경호원분들과 함께 시계를 가져오지 않을까. 다음 화에